오히려 JTBC 방송에 나가고 난 후에 그 영상 클립과 뉴스 한 두 번인 현수막입니다. 그 진상 제지해준 멋진 손님 누군지 알고 계시거나 당사자였으면 꼭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. 이 사장님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뭐 쿠폰이라도 드리는 건가요? 뭐라도 이제 보답을 하시지 않을까요? 혹시 우리한테는 뭐 없나요? 저희 한번 가면은 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나요, 이제? 죄송합니다. 쓸데없는. 네. 아니, 그 1년씩에 없던 손님도 되게 나눠주셨잖아요. 그 담배 손님, 일행이었던 손님은 난동 부리는 걸 좀 막아줬나요? 아,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, 여성 손님이 처음에는, 아, 뭐 나올 수도 있지, 이러면서 좀 말렸대요. 맞은편에 있던 사람? 네, 그 여자 손님. 네, 맞아요.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똑같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음식 재활을 하고 인정해, 인정해라, 막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. 유유상종.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. 자, 음식 재활용 한 적 없어요. 그런데 뭘 계속 인정을 하라고 저렇게 다그치는 겁니까? 그러니까 말이에요. 처음에는 먹던 국밥에서 담배가 나왔으니까 좀 불쾌하니까 화낼 수 있는데 할 수 있어. 그 후에 본인들 실수인 걸 알면은 사과하고 하면 안 되죠. 네, 맞습니다. 저희도 이런 마음인데 사장님은 좀 오죽하시겠어요. 사장님의 답답한 현재 신경도 들어보겠습니다. 해당 손님은 담배 한 대를 이곳에 올려두었는데요. 먹으려던 순대를 떨어뜨리면서 올려뒀던 담배에 둘러붙었고, 맞은편에 앉아있던 손님이 그 사실을 모른 채 해당 순대를 그대로 뚝배기에 넣었습니다. 담배 부지런한 게 보일하지 않고 보일도 아닌 분이 결과적으로 보면 본인들의 실수로 들어갔던 부분이잖아요. 그러면은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는 하고 남의 이야기 인간 마냥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라고 했을 때 피해는 다 저희가 받게 되는 상황인데 여보세요? 예예 고객님입니다. 빨리 옆에서 전화를 하면 난리요. 어제 저희 드시고 뭐 담배 나왔다고 했잖아요. 네. CCTV를 돌려보니까 우리 여자분이 침대를 집어넣으면서 담배가 딸려갖고 들어간 게 CCTV 다 찍혔습니다. 그 담배가 딸려요? 아까 CCTV를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은 지금 바쁜 게 그러니까 나중에 아니라 저는 내일 오늘 중으로 오셔가지고 저는 사과를 바라거든요. 일단 알았어. 자, 뭐 들을수록 화가 나는 통화 녹취인데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게 이해가 파악이 안 되나요? 왜 이렇게 당당한 거죠? 아, 그러니까요. 이게 완전 적반하장이 따로 없더라고요. 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사실 사장님 저 통화 말씀 듣자마자 진짜 죄송합니다. 이렇게 먼저 나와야 좀 상식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아니, 그리고 증거가 있잖아요. 그 CCTV에 나와 있잖아요. 그러면 막말한 거, 남동 피운 거, 돈 안 낸 걸 전부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사죄해야죠. 그래. 그럼 뭐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대상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. 왜 저렇게까지 나오지?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. 이 사장님께서 그 담배 손님이 지금이라도 사과한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으시다고 했는데요. 사장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. 당연히 음식값은 3만 1000원밖에 안 됩니다. 근데 그걸 떠나서 저희는 사과를 받고 싶은 거예요. 실질적으로는 뭐 민사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 저희 가게 이미지나 평판적인 손해를 어떻게 금전적으로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가는 좀 어려운 것처럼 눈이 가요. 특히 다음날 일어나서 술을 뺐으면 아 제가 어제 술집이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현재까지 연락도 한 번 없고 심지어 대결조사도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고 사업주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다면 사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. 그냥 본인이 벌을 받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그 벌을 받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상가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. 천단 여기 천단들인데 천단들이 상인회라는 모임이 있어서 그분들은 이런 블랙홀에 대한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. 그래서 그분들이 또 남의 일 같지 않게 또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힘이 납니다. 그래도 사장님 주변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. 사장님이 사실 큰 거 말하는 거 아니죠?